선거의 의미,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랑 주민참여. 문제 위주로 갈게요. 문제 선거가 뭐냐? 대의민주주의는 뭐에 달려 있다고? 선거에 달려 있대요. 성패가. 선거를 뭐라고도 표현을 해? 민주주의의 꽃이다. 알겠죠? 대표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출하는 게 선거예요. 그죠?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응? 그러면 선거라고 하면 돼요. 선거로는 대표자도 선출하죠. 또 정치 권력에 모두 부여해요. 정당성을 부여한다. 알겠죠? 우리나라에 선거로 대통령이 안된 사람들이 있죠? 대통령. 그죠? 아니면 부정선거로 된 사람들, 이승만. 그죠? 또 박정희, 전두환, 자기 힘으로 됐죠? 전두환 친구, 노태우까지. 그죠? 그런 경우에 선거로, 그지? 선거로 제대로 되질 못하면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대통령들은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그지? 되셨어요. 그죠? 김영삼 대통령부터, 그죠? 됐어요. 좋든 싫든 국민이 뽑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존중받을 만한 거죠. 그죠? 잘못 뽑았어도 국민의 책임이에요. 맞죠?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선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통제예요. 선거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재신임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 주권의식 함양, 그죠? 함양. 주권의식이 커져야 더.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대표를 뽑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또 정책에 대한 평가. 지금 하고 있는 당이나 대표가 제대로 선거에서 표를 못 받았어. 평가가 되는 거죠? 맞아요?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있어요. 선거 참여 중요하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선거구 법정주의가 있고요. 선거 공영제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가 뭐예요? 지방이 지 일을 지네들끼리 해결해 나가는 게 지방자치예요. 인천이면 인천이 스스로 알아서 인천일을 하는 게 지방자치예요. 알겠죠? 연수구면 연수구 자체 주민들끼리 다 모여서 정치하는 게 지방자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제도의 의의가 네 가지가 나오고요. 아까도 이것도 나오네. 민주적 자제를 함양시킨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은 서울, 그죠?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도 있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일곱, 여덟, 열여섯, 열일곱 개가 있네요. 알았지? 열일곱 개가 있네요. 지방의회가 있고요. 자치단체장이 있어요. 알겠죠? 이런 거는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자세 똑바로 하고. 졸리다고 잠에 몸을 맡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역사회 정치과정 참여 방법은 주민이 정치 참여하는 방법은 투표가 있죠. 주민 소환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주민 발의제가 있고요. 주민 참여 예산제가 있고요. 주민 감사 청구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았죠? 맞네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비판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네요. 자치 법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범이에요. 그 지역, 인천에서 만든 자치법 법규는 인천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조례가 볼게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죠? 만드는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이거를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죠? 인천시의회에서 뭘 조례를 만들면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인천시청에서 추진하죠? 이럴, 그지? 그러려면 뭐예요? 인천시장이 어떻게 해요? 요거를, 실행하려고, 그지? 뭐예요? 규정을 만들어요. 이거를 실행하려고. 그게 바로 규칙이에요. 알았죠?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고, 이건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고, 규칙. 알겠죠? 조례랑 규칙이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할 거야.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대의 민주주의가 나와요. 선거하려고 그러나 보죠? 그죠? 선거겠죠? 선거는 대신해서, 그죠? 대표를 뽑는 거죠? 대표를 뽑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죠? 선거예요. 옳은 거두개 고르래요. 옳은 거. 선거가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죠. 그죠? 간접이죠. 얘는 아니에요. 답은 이게 좋겠네요. 정책을 평가하는 것도 되고요. 국민이 정치 참여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죠? 선거의 기능. 정책에 대한 평가 있었어요. 그죠? 대표자 선출하고 국민 주권 의식 함양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네요. 그죠?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수단도 아니에요. 그죠? 자,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 줘야 되겠죠? 그죠? 투표 장소에 나가서 투표해야 되잖아요. 그죠? 유권자가 동의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 없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부정선거 같은 게 나타나요. 그죠? 안 돼요. 그죠? 선거구를 법률로서 획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선거운동을 주관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어디죠?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선거구 법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선거구 법정주의 한번 볼까요? 선거구를 미리 법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해서 공정선거를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구 획정, 그죠?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있네요. 그죠? 국회에서 법률에 따라서 획정하는 거예요. 그죠? 뭐,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하는데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게리맨더링 볼게요.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대로 만들면은 안 되겠지. 미국의 그죠? 주지사인 게리가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대. 자기 당에. 여긴 이길 것 같아, 여기는. 여기는 포기,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까지 더 넣으면은 여기까지 넣으면 더 유리할 것 같아. 확실히 이길 것 같아. 우이 그런 식이야. 그지?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대요. 게리가 확정한 선거구의 이런 모양이 신화에 나오는 셀리맨더 그죠? 랑 비슷했대요. 괴물 모양이래요. 뱀의 머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거구 법정주의 얘기할 때 제가 나오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합시다. 헌법 내용과 관련 있는 선거 제도는 뭐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돼요. 경비는 선거할 때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할 수 없대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선거 공영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랑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을 지원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선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 어마어마하게. 원장님도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눈 크게 뜨고 들어요. 왜 그래? 대학생 때 원장님의 지도 교수야.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하면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 국회의원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선거 운동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점수 못 받는 거야, 안 나가면. 응?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우리는 연수구잖아요, 만약에. 연수구다. 그지? 연수구 되게 넓잖아요. 여기를 길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지? 팀이 되게 많아요. 보통 사거리에, 아이씨, 혼나. 사거리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인사하는 사람들이. 그지? 어떤 사람은 뭐 후보 얼굴 사진, 들고 있어야 되겠지. 플랜카드도 걸어야지. 그지? 사거리마다 적어도 한 10명은 서 있어야지 하는 거 같잖아. 그지? 맞잖아요. 인사도 해야지. 전단지도 나눠줬다고, 옛날에는. 응? 20, 30년 전에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선거운동 하면 한두 달을 이름을 알려줄 기회조차 없잖아. 그지? 맞죠? 눈에 안 띄니까. 그래서 선거 공영제를 한 거예요. 그죠? 3번이었고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보도록 하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뭐,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겠지.
지역 문제 지들이 스스로 하는 게 지방자치 단체니까요. 아니, 자치 제도니까요.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장으로 구성되죠. 그죠? 맞아요. 답은 5번이겠네. 뭐 인천에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건 오버죠, 그죠? 지 동네나 잘해야 되는 거죠. 답은 5번이에요.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예요. 다음 기관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거예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걸까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가 뭐야? 나는 뭐야? 특별시 서울 광역지 그죠? 광역자치단체고요. 이거는 뭐예요? 기초자치단체예요. 알겠죠? 간은 광역이다. 그죠? 광역이다. 광역의 의회네요. 그죠? 나는 기초자치단체 짱들만 있죠? 그죠? 기초장. 그것도 맞는 거예요. 아닌데? 그죠? 틀렸죠? 특별시장은 기초가 아니죠. 그죠? 답은 일단 3번 가야 되겠네요. 맞죠? 이것도 광역이네요. 미안해요. 그죠? 광역이죠? 그죠? 광역, 그지? 이거는 짱이고, 이거는 의회니까, 그지? 미안해요. 답은 3번이에요. 우리나라 지자체예요. 그죠? 지방자치제도예요. 지자체도. 옳은 거, 두 개만 찾으래요. 의회가 조례죠. 짱이 만드는 게 규칙이었어요. 맞죠? 그죠? 봤어? 못 봤죠? 얘네가 의결해요? 얘 여긴 집행하는 데잖아요. 그죠? 짱이 규칙을 만들죠? 답은 일단 2번 갑니다. 무슨 인천시장이 대통령, 아니, 대통령이 인천시장을 임명했었나요? 했었어요. 어제 말했을 때는. 했었어요. 우리나라 그런 거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시장을 선거로 뽑는 거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알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거예요. 야, 우리 김영삼 대통령 얼마 전에 지금 저번 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뉴스 좀 봐라. 응? 그분 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야. 노태우 전에는 뭐예요? 전두환이야. 오, 이 사람들 군인 출신이에요. 투스타로, 그지? 뭐예요? 우리나라를 먹은 사람이야. 사람들이야, 그지? 그 시대 때 무슨 지방자치가 있겠어? 중앙정부도 지들 마음대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건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갖다 죽이고 그랬는데? 그지? 옛날에는 그랬었다. 우리나라 지역 주민들의 정치 참여 방법인데요. 틀린 게 뭘까요?
원장님이 직접 정부에다가 대통령한테 내가 이 법을 만들면 좋겠어. 이 법을 갖다가 직접 제출해? 말이 됨? 아니죠. 답은 2번이에요. 지방의회에는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대요. 정부에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요? 국민 발의제를 도입하지 않았대요. 응? 앞에 주민 발의제는 있었어요. 주민 발의제. 주민이 뭐예요? 그 지역의 법 같은 게 조례잖아요. 그죠? 이거를 할 수는 있지만, 나라 차원에서는 국민 발의제겠지? 이 법이 필요할 거. 이법 멋있는 것 같아. 내가 중앙정부에 제출, 그거는 안 돼요. 알았죠? 우리는 그걸 대신 국회의원을 뽑았잖아. 그지?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